라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비전이란 말이 뭡니까? 비전이란 말이. 자, 옆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세요. 비전이란 뜻이 뭡니까?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자, 보통 비전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편적 비전과 나 개인을 향한 비전을 하나요. 보편적 비전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 또는 우리 공동체,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지역교회 또는 내가 소속한 CBMC 지혜, 이 지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비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 뒤를 다 보이십니까? 네. 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못해서 즐기게 하기 전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전에 너를 그렇게 보내주며, 너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에요. 나를 향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러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계획, 뜻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한 청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지만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짜 너무도 평범한 수준도 아닌, 근데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뭐라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예,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없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너를 향해서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자,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앞에? 아주 이쁘죠? 저희 집 고향이었어요. 이게 스튜디오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찍었냐? 고양이를 한 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서 고양이 선물. 제가 이 사진을 정말 많이 활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저는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걸 태어나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오면 고양이가, 집안에 이런 고양이가 세 마리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고양이 말고 이 고양이의 어미가 새끼를 네 번을 낳았어요. 처음에 두 마리, 두 번째 여섯 마리, 두 번째 다섯 마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고양이 새끼를 이제 고만 낳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고양이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는 사람마다 다 고양이를 원하는데 고양이를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를 태어나면요, 고양이를 키우면요, 고양이가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섯 마리가 태어나면 여섯 마리가 고양이가 다 개성이 다 달라요. 먹을 때도 다르고 행동할 때도 다르고, 수줍은 애, 겁많은 애, 아주 대담하는 애, 꼬리 치고 다니는 애, 뭐 난리를 치는 애, 다 달라요 그냥.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데, 제 아내가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내는데 분양을 보낼 때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원하면 다 주지 그냥. 아니 절대. 왜?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여기 자녀가 있는 분들 있죠. 아직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있는 분들 가운데 내 자녀를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알라방 맞나요? 알라방 그치요? 거기 보니까 그 빌리지가 정말 비싸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알라방에 있는 빌리촌을 다 주겠다. 뭐 돈으로 뭐 수천억?
조단위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주겠다. 어떨 때? 네 자녀를 죽게 한다면,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줄 수 있는 사람? 이때 손을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아요. 남자가 손을 들면 미친놈. 여자가 손을 들면 미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일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거듭났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겠다. 아니, 없다. 그러면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거듭 안 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많아요. 고양이 하나를 보낼 때도 이렇게 절절매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신 그분이, 우리 하나를 그렇게 값지게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려 두사란 단어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어떨 때? 타락한 인생을 표현할 때, 방치하는. 결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버려 두질 않으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방향성과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 이후의 강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 인생의 목표,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걸 매우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여러분의 인생에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거대한 야망과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정말 헷갈리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과 여기서 말한 비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어느 분, 뭐가 다릅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게 다른데. 뭐가 다르죠? From이 다른 거예요. Fr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나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건 본질적인 차이예요. 만일 나로부터 말미암는 꿈, 나로부터 말미암는 인생이 놀라운 목표와 계획과, 그건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인생을 향해 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구칭인 성경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곱이 130세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남편의 길에 지켜보신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나 높겠니? 우리 손이 나곱의 길을 연주해 주시지 못하나. 130년의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제가 야곱의 인생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처럼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절대 뒤지지 아니하려고,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형보다 더 앞서가려고 했던 게 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130년 동안의 인생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 비참한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비참.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시작. 아니, 둘 다 다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 두 노인장들이 고백하는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더 멋진 배를 타고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이 항해에서, 이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내가 원하는 저 야망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저는 많이 만나요, 진짜. 저는 제가 주 업무가, 주 일이 CEO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거의 매주 만납니다, 매주. 1대1로도 만나고 속으로도 만나고.
근데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니까, 치열하게.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폼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야, 예전에 이분이 이렇지 않았는데. 어? 매출이 조 단위가 되고 하면 폼이, 야, 이게 폼이 바뀌더라고요, 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동영상이 아까 미리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 이게 좀, 막 뭐, 이렇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닉 비치라는 친구였죠. 팔들일 리가 없는 행복 전도사. 자, 한번 이 기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네,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뭐 지금도 이런 헷갈릴 때가 있죠. 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고, 나면서부터 일어서질 못해요.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저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저 친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아니다. 야, 너희들 그거는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닉 비치의 동영상을 보여준 거는 제가 그 닉 비치가 쓴 책을 보다가 이런 대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터닝포인트인지 몰라요.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는 삶, 세상적으로는 폼날 수 있어요. 성공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닉 비치츠는 이미 7살, 9살, 10살 되면서부터 수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겪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가